바로 이 말에 김태우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대요. 어떤 말이죠? 딸이 아빠 뚱뚱해. 아. 어머나, 거울을 봤더니 아이고. 내가 가수의 몸이 아닌 거예요. 네. 아니, 근데 재밌는 게 김태우 씨 얘기입니다. 그 전에 아내가 살 빼, 살빼할 때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거예요. 근데 딸의 말 한마디에 그래, 빼야겠어. 결심했다네요. 원래 애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. 본인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. 시작했는데 이게 또 혼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누군가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마침 또 이때 업체에서 이 다이어트 관련된 업체에서 모델 제안이 옵니다. 2015년인데 1년에 1억 3천만 원을 광고 모델로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살을 빼보자. 얼마나 좋아요. 살도 빼고 광고 모델료도 받고.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몸무게가 한 113kg였는데 목표치를 85kg으로 잡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게 됩니다. 야, 이건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? 5kg 감량도 어려운데 사실은. 네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김태우 씨가 해냈습니다. 7개월 만에 28kg을 감량했어요. 와, 대단하네. 28kg요? 거의 반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초등학생 한 명의 몸무게가 빠져나간 거예요. 몸에서 엄청 대단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씨도 이 자신의 SNS에 다이어트에 대한 이 성공한 기쁨을 적기도 했는데요. 드디어 85다. 내 인생 최저 몸무게. 힘들지만 보람된다. 살과 전쟁 중인 모든 이들이여 꼭 승리하세요. 저도 했습니다. 라는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네, 이뿐만이 아니라 김태우 씨가 직접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올리기도 했잖아요. 네. 이 비법 저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일단 5가지의 비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, 그리고 균일한 세끼 식사를 한다. 그리고 7시간의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대요.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도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적절하게 간식을 먹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. 이 적절한 게 무엇일까요?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다크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 샐러드로 대신 섭취를 했다고 하고요. 또 술을 마시게 되는 때도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비타민이 포함된 안주를 섭취했다고 합니다. 과일 안주를 먹었다는 소리죠? 철저히 했네요, 근데 진짜. 아까 그저살뺀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원래 저렇게 20몇 킬로씩 28kg라고 했죠? 네. 저 정도 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무게인데 그러면 얼굴이 사실은 네, 짜글짜글해지고 굉장히 맞아요. 좀 늙어 보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김태우 씨는 그때 잘 뺐네요. 그쵸. 네. 그리고 뱃살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. 네, 이 다이어트 성공 후에 허리 사이즈만요, 무려 9인치가 줄었다고 합니다. 지금 사진 보이시죠? 네. 이 앞에 이 사람이다, 딴 사람. 사실 저 정도 배면은 발가락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정말 배가 쏙 들어가서요, 43인치에서 34인치로 앞자리가 바뀌는 야, 기적을 맛봤다고 저거 나도 합니다. 하고 싶다. 요즘에 뱃살 때문에 고민인데. 저도 하고 싶습니다.